오케이, 됐습니다. 전기 난로를 작동시키고 기다리자 우레탄 폼이 폭발했다. 하지만 불이 붙진 않았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상과 다른 상황이다. 우레탄 폼 캔이 파열되면서 불이 붙었을 거라는 판단. 분명 화재의 주 연소부였다. 우레탄 폼 캔이 터져도 불은 붙지 않는 걸까? 네. 이번엔 다른 제품으로 실험해보기로 했다. 자, 두 번째 실험 준비하겠습니다. 각자 저희 센서하고 그다음에 촬영 장비. 아래부 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실험 됐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레탄 폼. 캔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다. 폭발과 동시에 화염이 치솟았다. 검은 연기로 실험실을 가득 채웠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두 번의 실험. 이유가 뭘까? 우레탄 폼 캔 자체가 난연성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경향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난연성이 아닌 제품을 썼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난연성을 썼을 때와 달리 화염이 급격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어떤 연소 경향을 보이게 되죠. 난연성이냐 아니냐 숨겨진 이유는 있었다. 불이 붙지 않는 우레탄 폼. 난연성을 쓰게 되면 처음 실험에서 보셨던 것처럼 과열에 의한 내압 폭발 외에 화염이 전파되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사용된 우레탄 폼. 화재 당시의 우레탄 폼은 난연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난연 제품이 아닌 걸 사용했을 때는 내압에 의한 폭발과 점화된 가스 그리고 우레탄 폼액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점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연소가 진행될 때는 하나가 터지고 형성된 화염에 주변에 있는 우레탄 폼 캔들이 연속적으로 터진 게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레탄 폼은 표면의 피막으로 소화약제의 침투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더 어렵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건 염화수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화염뿐만이 아니라 위독한 연기까지도 급격하게 이제 발생을 해서 미처 대피하시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게 된 거죠. 대피하려던 사람들의 목숨까지